안녕하세요. 현재 T1의 서브 미드를 맡고 있는 클로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 많이 되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2대 0으로 이겨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이기면서 확실히 제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앞으로 다른 경기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혁이 형 대신해서 한다는 게 꿈만 같고 되게 긴장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상혁이 형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실검 1위까지 갈 화제성인 줄 몰랐는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1위까지 갔다고 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뭐 형들에 대해 이상한 장난도 많이 치시고 했는데 저도 뭐 나쁘지 않게 갔던 것 같아요. 나라 안에서 군기도 가끔 잡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군기 잡는 것보다는 저를 되게 챙겨주시는 게 훨씬 많은 형이라 네, 좋은 형인 것 같아요. 네, 창동이 형 장면을 되게 귀엽게 치셔가지고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상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존경하는 미드라인 분은 제가 말은 함부로 못 걸고 가끔 그냥 뭐 대회 저번에 했을 때나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얘기가 좀 아직 아무 말 없으십니다.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 같으셔가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 인상 깊었고 또 카시오페아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 아는데 제가 카시를 한때 많이 썼었는데 크라운 선수 카시 보면서도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룸메이트인 엘리미 형이랑 제일 친한 것 같습니다. 되게 제일 장난도 많이 치고 뭐 집이 집갈 때나 연습실 갈 때나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친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제가 여기 T1 들어오고 부모님한테 실력 입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경기 이기고 부모님이 정말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좋고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도 부모님이 바꾸면서 되게 롤게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어요. 롤더넥스트 오늘 방송까지 봤었는데 긴장 좀한것 같더라고요. 잘 했으면 좋겠고 T1 아카데미 선수들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즈 형 저랑 제가 실력이 늘수 있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저한테 말도 되게 많이 걸어주시고 착한 형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감사합니다.